조립할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처음에 이제 칼을 날리면 이 보스 몬스터 자체가 아이 우선 공략 방법을 말씀드리면 지금 검사 탱커가 이큰 캐릭터, 이 메인 보스 캐릭터를 탱킹을 하고요. 나머지 파티원이 그 사이에 요 작은 캐릭터, 이제 부보스, 요 중간 보스 같이 나오는 요쪼 캐릭터를 이제 그 사이에 제압을 하고 다 같이 이제 이큰 메인 보스 캐릭터를 이제 잡는 방법으로 진행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이 작은 캐릭터를 파티원들이 잡을 동안 검사 캐릭터가 이 보스 캐릭터를 혼자 이제 잡고 방어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 타이밍을 이제 방어 막기라는 타이밍을 알아야 이 보스 캐릭터를 계속 잡고 있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보스 캐릭터가 공격하는 게 거의 한 번에 1600, 1700 데미지가 오기 때문에 사실상 한두 대만 맞아도 거의 빈사 상태에 빠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보스 캐릭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방어를 하면서 뭘 혼자 가지 이제 계속 잡고 있을 수가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처음에 돌진으로 이제 공격을 해야 되는 이유가 이 보스 몬스터가 이제 어그로를 먹고 있는 대상이 원거리에 있을 경우에는 장풍을 굉장히 빠른 속도로 날리는 기술이 있거든요. 그 기술을 맞으면 순식간에 데미지를 맞고 죽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최대한 이 보스 몬스터가 원거리 공격을 쓰지 않도록 붙어서 이제 계속 데리고 다니는 그 영상인데 지금 보시면 처음에 돌진으로 붙죠. 붙고 곧바로 우선 방어를 합니다. 얘가 처음에 여기서 곧바로 공격을 하기 때문에 그럼 방어를 하면 그 사이에 파티원들이 이 작은 캐릭터를 이제 데리고 가서 이제 얘를 공격을 하고 저는 그동안 이제 메인 보스 캐릭터를 계속 잡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선 공격 타이밍이 있는데 지금 보시면 얘가 장풍을 쏘는 모션을 취하고 있잖아요. 얘는 이제 이 공격이 주 공격이 이 장풍을 쓰는 모션이에요. 모션. 그럼 이제 이 타이밍을 알아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우선 한번 동영상을 우선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장풍 쏘고, 모아서 이렇게 계속 장풍을 쏘는 방식인데, 지금 보시면 타이밍이 이제 미묘하게 다르죠? 그러면 이거를, 타이밍을 어떻게 해서 이제 막아야 되는지. 자, 우선 아까로 좀 돌려서 보여드릴게요. 기본적으로 이제 기를 좀 오래 모으는 모션이 있는데 그 모션 중에 저 같은 경우는 약 2회 타격을 하고 다시 이제 방어를 했어요. 2회 타격을 하는 동안에 지금 보시면 모아서 쏘고 좀 오래 모아서 쏘는 게 있죠. 지금 보시면. 그리고 보시면 짧게 연속으로 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짧게. 그러니까 이게 이제 타이밍이 어떻게 되냐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거 얘를 계속 상대하면서 느낀 게큰 장풍과 작은 장풍이라고 하면 큰 장풍 3번에 작은 장풍 2번 이렇게 5번에 타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모았다 때리고 모았다 때리고 모았다 때리고 금방 때리고. 그러니까 이거를 쿵짝으로 표현을 하면 쿵쿵쿵 짝짝 이렇게 되기 때문에 사실상 마지막 3번의 타격 사이에는 거의 때릴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지금 보시면 영상을 보시면 모았다 때리고, 곧바로 지금 같은 경우는 3회 타격을 했죠. 여기서 한 번, 여기서 큰거한 번, 작은 거한 번, 또한 번. 예, 이 사이에는, 이 3회 사이 타격에는 사실상 때릴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3번의 타격은 한 번에 긴 막기로 막아주시는 게 좋은데, 이 막기 시간을 길게 하시려면 수련 중에서 막기 연마라고 해서 막을 수 있는 최대 시간을 1초씩 늘려주는 수련을 2개까지 찍으실 수가 있어요. 그 2개를 다 찍으시면 최대 보시면 5초까지 막을 수가 있거든요. 역사가 하시면 철벽은 아마 그 제가 알기로 시간 제한이 충분하기 때문에 역사도 지금 검사가 하는 거랑은 패턴을 똑같이 막으시면 될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큰거한번 때리고 작은 거두 번. 그러니까 마지막 큰 거랑 작은 거두 번은 한 번에 그냥 이 사이에는 공격을 안 하고 계속 막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얘를 어떻게 했냐면 큰거한번 맞고 두번 때리고 큰거한번 맞고 두번 때리고 그다음 큰거 막은 거 작은 거는 한 번에 다 맞고. 그러니까 총 영상을 보시면서 이제 한번 치시면 우선 돌진해서 방어를 곧바로 하죠. 한번 들어오고 이제 큰거 모아서 한번 때리고 두대 때리고 또 맞고 또두대 때리고 맞고 지금 보시면 2회씩 타격하거든요. 2회씩. 그러니까 한번 길게 막는 거는 큰거한 번에 작은 거두대 때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 부분을 이제 캐치를 하셔서
이제 그 부분만 계속 막고 계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큰 거는 그대로 막고 계시고. 근데 2회 타격을 할 때 아까 보시니까 이제 검사 이제 여기 처음 오시는 분 같은 경우는 평타로 때리시는데 저 같은 경우는 막으면 2회 타격을 할 때 이걸 검사가 막기에 성공을 하면 곧바로 찌르기를 즉시 시전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즉시 시전 찌르기를 한번 때리고 돌진을 때렸거든요. 돌진을. 근데 이 돌진도 마찬가지로 원래는 15초의 쿨이 있는데 이것도 수련해서 이제 찍으시면 막기 성공 시 돌진 재사용 시간이 초기화되는 수련이 있어요. 그거를 수련을 이제 하시면 돌진이 막을 때마다 초기화가 되기 때문에 저는 2회 타격을 할 때 찌를 막고 찌르기와 돌진 이렇게 두 대씩 때렸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돌진 같은 경우는 평타보다 데미지도 더 세고 그리고 치명타가 더 잘 나와요. 찌르기는 물론 데미지가 더 크기 때문에. 그래서 막고 평타를 두 대 때릴 시간이 있으면 차라리 찌르기 한 번과 돌진 한 번 이렇게 2회 타격을 하시는 게 굉장히 좋으실 거예요. 지금 보면 영상을 한번 쭉 보면서 막고 이거는 작은 거 두 번 그럼 또 2회 때리고 막고 큰 거 한 번 또 2회 때리고 또 막고 2회 때리고 자 이제 큰 거 한 번에 작은 거 두 번 들어오겠죠? 큰 거 한 번 작은 거 연속해서 두 번 또 두 대 때리고 다시 큰 거 한 번에 두 대 또 막고 두 대 이번에 또 큰 거 한 번에 작은 거 두 번 네, 이걸 한 번에 길게 다 막아주시는 거예요. 네, 이것만 반복해 주시면 이 보스 몬스터는 계속 붙잡고 있을 수가 있어요. 이 보스 몬스터는 영상 보시면 큰 거는 그냥 막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시다가 이제 주변에 있는 파티원들이 저 몬스터를 다 해치우면 이제 보스 몬스터에게로 오거든요. 지금 보시면 예 왔죠. 여기서 이제 파티원들이 저 옆에 있는 캐릭터를 잡고 보스 몬스터 딜에 합류를 합니다. 예 이렇게 합류를 하게 되는데 이 보스 몬스터 같은 경우에 어그로를 다른 유저에게 뺏기게 되면 그 전에 어그로 대상이던 유저를 얼려요. 보시면 저를 이렇게 탱킹을 하다가 파티원들이 계속 때리다 보면 어그로가 넘어가겠죠. 그러면 저를 얼리는 공격을 해요. 모션이 어깨치기 비슷하게 이런 식으로 네, 이걸 하는데 제가 피하려고 옆으로 이동을 했는데도 이거는 안 피해지더라고요. 아마 시전 중에 대상 자체가 정해져 있어서 근데 지금 보시면 곧바로 풀렸죠. 이게 기공사가 그 화염 마법을 쓰면 저에게 써주면 네, 지금처럼 다시 풀립니다. 그러면 다시 재빠르게 어그로를 다시 자신에게로 불러와야 돼요. 때리시면서 지금 어그로가 파티원에게 넘어왔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계속 타격을 통해서 어그로를 다시 본인에게 예, 가져오셔야 됩니다. 그러면 다시 그 다음에는 반복이에요. 다시 타이밍은 그러니까 이 몬스터를 잡을 때 이제 막으시는 타이밍은 처음에 이제 돌진해서 곧바로 막으면 아마 3회 타격이 곧바로 들어올 거예요. 큰 거 한 번에 작은 거 두 번 그걸 한 번에 길게 쭉 막으시고 그 다음에는 두 대 때리고 막고 그러니까 큰 거 작은 거 두 번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막고 두 대 때리고 막고 두 대 때리고 길게 한 번 막고 다시 또 막고 두 대 때리고 막고 두 대 때리고 길게 한 번 막고 이걸 계속 반복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두 대 때릴 때도 웬만하면 평타 두 대보다는 찌르기와 돌진 이걸 통해서 2회를 때리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길게 막으시려면 막기 수련을 통해서 최대 막는 시간 2초를 늘려주시는 게 좋아요. 예, 이때부터는 파티원 전원이 이제 다 딜을 하기 때문에 장악을 통해서 이제 딜로 가고요. 근데 이제 장악이 중간에 끊기게 되면 다시 얘가 일어서서 공격을 하기 때문에 그때는 다시 또 어그로를 획득을 해서 또 똑같은 대로 막아주시면 되고요. 막으시는 타이밍이 처음에는 좀 어려우시면 그냥 평타 두 대 때리고 막고 평타 두 대 때리고 막고 그 다음에 세 번 연속 공격할 때는 길게 막고 그냥 그대로 이제 그 타이밍대로만 막으시면 될 거고 역사도 막는 거는 똑같이 막으실 수 있어요. 지금 보시면 타이밍 보고서 아 나는 저 타이밍 동안 어떤 기술을 쓰면 좋겠구나 해서 그 기술 쓰고 근데 거의 제가 봤을 땐 평타 두 대 정도 타이밍 나오더라고요. 검사는 이제 그 시간 안에 찌르고 돌진이라는 이제 대체 가능한 더 강한 스킬이 있어서 그걸 썼는데 이제 뭐 역사 같은 경우는 그 타이밍을 보시고 뭐 나는 뭐 사용한 공격에서 그냥 평타 두 대 때리셔도 될 것 같고 아니면 더 강한 공격을 그 사이에 때릴 수 있으면 그걸로 때리셔도 될 것 같아요.